그래서 에서의 후예들이 동굴에 살면서 살상을 치고 에서가 사냥꾼이 얼마나 피를 흘리게 좋아합니다. 그 성품을 다 토랄 그림자로 나타냈어요. 토랄 잘 공부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 모든 영적인 사건, 시사적인 사건들이 강의잖아요. 강의. 방향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니느웨의 대성에서 시작된 전쟁 때문에 지금 시간이 됐어요. 그런데 그 계시를 줄 적에요.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에요. 아버지가 막 이 burnt offering, 번제를 들려보니까 뭐 바람도 안 같잖아요.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계시를 안 줘요? 그러니까 그 말씀 전에 보면은요.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둡다. 근데 모세는 눈이 안 어둡다. 이삭은 눈이 어둡다. 그러니까 그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누가 보충을 했냐면 남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반드시 여자가 가져갔어. 그러니까 리브가가 계시의 정치를 받아가지고 이삭이 눈이 약해가지고 못 보는 것을 리브가의 눈을 받았어. 그래서 구속의 계획이 차지를 지지 않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쫙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개봇 지니아라지 히브리말로 돌도 그걸 보면 기적의 기적 예수님의 라인이 온대요. 여성들이 나오죠. 여성 중에 참 거룩한 여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고요 기생도 있고 그러죠. 하나님을 다 쓰세요. 막 그 라인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약속과 그 흐름을 그 유지하게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라인이 정확하게 유다지파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태어나십니다.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효과는 하나님의 플랜을 잘 알게 되면요 그 플랜에 같이 콘서트에 합원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을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시간표를 모르니까 박자가 틀려요. 우리가 찬송할 때 제일 힘든 게 박자 틀려요. 노래 잘하는 말적이 땡 소리가 제일 먼저 박자 틀리면 무조건 땡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알면 하나님과 함께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에 이게 몸이 박자가 맞아. 비트. 이 비트가 맞으면은요 무슨 소리가 나도 다 쓸 수 없이 들려요. 박자가 맞아.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에 오시면요 인터넷 사이트에 팟캐스트는 전 무료입니다. 우리 학생들이 학비를 내면서 하는 사이트가 있고 이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은 정말 무료입니다. 여러분들 퍼가셔. 그래서 아이패드가 있으시면 시크라이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또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이 아름다운 절기에 주님이 초청자가 되시고 우리는 초청을 받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절기는 예수와의 절기입니다. 예수님의 절기입니다. 여러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.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해 되라시. 하나님 해와 달 별은 증인이다.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하늘과 땅은 증인.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참 세상에 구원 증인들이 참 많이 있죠. 그러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에젠더라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에젠더라서 그 에젠더를 이 절기를 통해 빨리 깨닫고 이것을 같이 어깨에 메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정말 달같이 영원히 견고해 되어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과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영광의
새로운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, praise the Lord.